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H라인 롱스커트를 만들어 볼게요. 옷을 제작하려면 우선 옷 패턴이 필요하겠죠. 제 옷장에 있는 비슷한 형태의 스커트를 가지고 한번 패턴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옷장에 비슷한 스타일의 옷이 있다면 패턴을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옷을 준비했다면 바닥에 펼쳐놓고 사이즈를 잽니다. 이 스커트는 제 몸에 잘 맞는 사이즈라서 이 스커트 사이즈를 그대로 만들 거예요. 허리 사이즈도 재고, 바닥에 평평하게 펼쳐서 힙 둘레 사이즈도 재고요. 그리고 지퍼가 달리는 위치에 지퍼 위치 길이도 사이즈를 잽니다. 스커트의 총 기장을 잴 때는 이렇게 바닥에 옷을 잘 펼쳐서 뒷중심을 기준으로 스커트의 총 기장을 줄자로 재면 됩니다. 슬림한 형태의 H라인 스커트에는 허리 라인의 다트가 필수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야 예쁜 슬림핏 스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뒷중심에는 트임을 길게 넣어줄 건데, 롱스커트이기 때문에 트임이 있어야지 걸어 다닐 때 불편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스커트를 반으로 접어서 이 스커트 밑단의 폭 사이즈도 잽니다. 이렇게 옷을 만들 때 필요한 모든 사이즈를 줄자로 재고, 그럼 이제 종이 패턴에 이 사이즈를 그대로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허리라인 시작선을 직선으로 그리고, 그 안에 다트가 들어갈 위치, 뭐 길이, 표시를 다 합니다. 그리고 힙 둘레, 총 기장, 뭐 트임 길이, 또 지퍼 위치 표시 등등 아까 기재했던 사이즈와 위치들을 표시하고 선을 그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된 패턴은 가위로 커팅을 합니다. 기본 H라인 스커트는 패턴 중에서도 가장 기본 기초 패턴이기 때문에 사이즈만 잘 알고 있다면 간편하게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제 원단을 정할 건데요. 원단 시장에 가서 이 샘플 스와치를 가져왔어요. 나여 원단이고, 린넨 바닥하고 폴리 레이온 바닥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 프린트 소재인데, 이 중에서 저는 스커트이니까 이 네이비 색상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스커트 만들 때 재료는 바로 이 원단하고 지퍼, 안감. 안감은 여름에 입을 스커트이기 때문에 쉬폰 안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비치는 소재이고요. 지퍼는 혼설 지퍼라고 해요. 네이비 색상에 화이트 컬러 나염이 들어가져 있는 이런 린넨 바닥에 소재를 골랐고, 이제 원단을 펼쳐서 패턴을 올리고 또 재단을 해주면 됩니다. 재단을 할 때는 다트가 들어가 있는 표시라던가, 그리고 지퍼가 달려지는 그런 위치 표시들은 가위로 너치를 주어서 이렇게 살짝살짝 커팅해 주어서 위치들을 표시해주면 봉제할 때 편하게 봉제하실 수 있어요. 앞판을 그릴 때는 원단을 반을 접어서 패턴 앞쪽을 붙여서 재단을 하면 되고, 그리고 뒷판을 그릴 때는 붙여서 재단하는 게 아니라 각각 분리되도록 두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재단을 해야지 뒷중심에 지퍼를 봉제할 수 있어요. 허리단이 별도로 없는 스커트 디자인은 허리단 안쪽에 허리 안단이 들어가는데요. 겉감에서 사용한 원단으로 만들어야 허리 쪽을 좀 힘있게 받쳐주고,
또 허리타는 겉감하고 다르게 다트를 없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트 분량을 없애고 패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패턴을 따로 만드는 게 좀 번거로워서 그냥 다트 분량을 접어서 이렇게 원단 위에 그려서 재단을 해볼게요. 이제 안감 패턴을 그릴 건데요. 뒷중심에 트임이 길게 있는 디자인이라 트임 위까지만 안감이 짧게 들어가도록 만들 거예요. 이제 재단이 끝났으면 봉제를 바로 시작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겉감 봉제 순서 방식을 그림으로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봉제 순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 순서는 조금씩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오바로크가 정리가 되었고 나머지 이 부분도 오바로크 해볼게요. 오버로크로 정리할 수 있는 시접 부분들은 다 이렇게 오버로크 처리해서 시접이 풀리지 않도록 완성해주면 됩니다. 이제 앞뒤판을 겹쳐서 옆선을 봉제하도록 해볼게요. 겉감 봉제가 끝나면 이제 안감을 봉제합니다. 이 안감 봉제 순서도 그림으로 좀 재밌게 그려봤으니까 순서 방식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 안단에는 심지를 부착을 하는데요. 심지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옷으로 만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저는 허리가 늘어나지 않고 빳빳하게 힘 있는 게 좋아서 이 심지를 붙여서 만들도록 해볼게요. 심지를 모양에 맞춰서 재단을 하고 심지는 한쪽 면은 거칠한 표면이 풀이 발라져 있고 또 다른 한쪽 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그냥 시폰 원단 같아요. 이 거칠하게 풀이 발라져 있는 부분을 붙여지는 면에다가 대고 다리미로 꾹 눌러주면 찰싹 하고 심지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다리미로 꾹 눌러주면 이 풀이 열에 의해서 녹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원단에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혼설 지퍼는 이 지퍼 열리는 안쪽 부분이 이렇게 말려 있어요. 말리지 않도록 다림질을 벌려서 해주면 봉제할 때 쉽게 봉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리미로 이렇게 눌러서 지퍼 안쪽을 다려줍니다. 이제 허리단을 옆선을 연결하는 봉제를 합니다. 앞판하고 뒷판을 이렇게 옆선을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벌려서 다림질 해주면 됩니다. 허리 안단하고 이제 안감을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다 연결해서 안감 위에 허리단이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접 부분은 오버로크 처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안감하고 겉감을 연결을 해야 하는데요. 허리 윗단을 안감하고 겉감을 겹쳐서 전체 둘레를 봉제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지퍼를 봉제하는 일만 남아있는데요. 가정용 미싱에서는 지퍼 봉제할 때 사용하는 노루발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지퍼를 봉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루발을 기존에 사용했던 거를 교체해주고 겉감 뒷중심에 먼저 지퍼를 양쪽에 다 달아주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안감까지도 지퍼를 봉제해서 연결시켜주면 이런 모양으로 지퍼가 달려집니다. 혼술 지퍼를 사용하면 이런 모양으로 지퍼를 다실 수가 있어요. 스커트 밑단 시접은 저는 한 2.5cm 정도 폭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다림질을 해서 넣어주었어요. 미싱을 사용해서 스티치 선이 겉감에 보이게 봉제를 해도 되고 또 손바느질로 스티치 선이 겉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어도 상관없어요.